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닥파닥TV의 칠뽕입니다. 짬짬이 제가 이제 수산시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여러가지 실시간 정보들을 짧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거는요, 그 주변 상인 이모님들께서 말하는 거를 듣고 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매년 같은 추세가 일어날 것 같다 라고 느꼈고 그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설날이 있었죠. 구정이 있었는데 구정이 지나고 나서는 제주도에서 당일발이 갈치랑 옥돔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날 정월 초하루 날이 지나면서 날씨도 조금씩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대에서는 그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만선을 기대하는 그런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그 제사를 지내면서 당분간 조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발이 갈치나 옥돔은 대략 2에서 3일 동안은 잘 나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설날이 지났지만 내년 설날 때는 이 영상을 봐두시면 갈치나 옥돔을 사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날 때는 그런 추세가 있지만 그러니까 며칠 동안 2에서 3일 정도는 당일발이가 거의 없다, 거의 활어 위주로만 판매를 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면 추석 때는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추석 때는 똑같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나서도 바로 이제 대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기상으로는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겨울 설날 지난 후인 막 춥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때는 추석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당일발이 수산물들이 계속 조업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막간의 꿀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